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 4월 5일에 저희 이치프님과 함께 현대기아 K7과 그랜저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오이를 먹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최초 공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아무도 모르게 최초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그 피스톤에 있는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을 4개나 더 뚫어놨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영상에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도 궁금해요, 저것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다 보니까 그 영상에 대한 댓글, 그리고 또 저희의 사생팬 있죠? 네, 그 사생팬이 또 모트라인이 현대랑 짬짜미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함께 곁들일 겸 이렇게 추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 피스톤에 있는 드레인 홀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이, 원인이 그거라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야. 알겠어. 그럼 피스톤도 어쨌든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현대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피스톤을 바꿨겠지?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 바뀐 피스톤은 도대체 몇 년 몇 월씩부터 들어갔냐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엔진이 들어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고 또 박용진 의원실에 저희 영상도 제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용진 의원께서 네, 그 현대차 서보신 사장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박용진 의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인데, 네, 박용진 의원실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니,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엔진 오일 게이지를 바꿔주면 어떡합니까? 이 소비자들이 약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로 저희가 홀을 뚫어서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홀을 뚫어서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홀을 뚫어서. 그 대신에 그 전에 5월 29일 전에 나간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무상수리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포인트 되는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건 20년 5월 29일. 20년 5월 29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개선이 됐다. 뭐가 개선이 돼? 홀을 뚫었다. 홀을 뚫어서 구멍을 뚫었다. 구멍을 뚫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황당한 건 이 국정감사 영상이 작년에 올라왔던 영상이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영상에서 현대차 서보신 사장이 나와서 홀을 뚫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다, 오일 먹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간과하고 있었는지, 저도 지금 이거를 오늘에서야 확인을 하고 굉장히 좀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가 오일 드레인 홀을 더 뚫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아니,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구멍을 더 뚫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구멍이 덜 뚫려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고, 현대차 품질 담당 사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2020년 5월 29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은 봉인하고 엔진오일 더 넣어주고 딥스틱 게이지 바꿔주고 할 게 아니라 당장 불러들여서 피스톤 교체해주고, 그리고 엔진오일이 타면서 압축링 고착돼서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 났다 그런 차들 있으면 엔진 통으로 교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아직도 봉인을 하고 있는 거냐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품질 담당 사장이 직접 나와서 드레인 홀을 구멍을 더 뚫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영상이 버젓이 유튜브에 있잖아. 본인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알고 있으면 해결해줘야지. 구멍을 더 뚫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랜저나 K7 차주분들 이 영상 많이 좀 공유해주세요. 차주분들께. 그리고 현대차 사장이 직접 나와서 구멍을 더 뚫어서 해결을 했다라고 한 이 피스톤 드레인 홀 8개 뚫려있는 이 피스톤, 20년 5월 29일 이후 출고된 차량부터 들어갔다는 이 피스톤, 이걸로 교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었단 얘기잖아.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구멍을 더 뚫은
피스톤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인하고 엔진오일 더 넣어주고 혹시나 뭐 엔진 뻗으면 그러면 교체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차주분들께서 뭉치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뭉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얘기하세요. 당신네들 품질 담당 사장이 나와서 직접 구멍을 더 뚫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20년 5월 29일 이후 생산분부터는. 그러면 20년 5월 29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됐다는 이 구멍 더 뚫린 피스톤으로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좀 힘을 모아서 당장 전화해서 진짜 서비스 센터들 업무 마비 잠깐 좀 시켜줘야, 그래야 좀 현대가 심각성을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제조사의 품질 담당 사장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까지 나와가지고 구멍을 더 뚫어야 된다라고 원인 해결책을 얘기한 마당에 일단 봉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고쳐주겠다? 말이 됩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20년 5월 29일부터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5월 29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셔서 항의하시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필요 없고 네, 바뀐 피스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바뀐 피스톤, 구멍 8개짜리 피스톤, 이 피스톤과 현대차 품질 담당 사장, 서보신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센터에 항의를 하십시오. 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당장 내 차는 엔진오일 안 줄어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차주분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매개체 역할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뭐가 있냐?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존에 제기돼 있던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로 엔진 오일이 뿜어져 올라온 거야 라는 그 주장은 그냥 단지 그 긁혀있는 결과만 놓고 원인을 억지로 찾다 보니까 나온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자, 현대차 품질 담당 사장까지 나와서 드레인 홀을 더 뚫은 게, 구멍을 더 뚫은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한 마당에 저희의 추론을 바탕으로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까지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 영상에서도 저희 이치프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피스톤에는 세 가지 링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압축링, 세컨링, 오일링.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일링 안쪽에 있는 피스톤이 폭발압력으로 급격하게 하강을 할 때 실린더 벽에 있는 엔진 오일을 긁어서 아래로 내려줘야 되는 그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이 기존에 4개가 뚫려 있었는데 이 4개도 최초 설계도면대로 수평으로 뚫린 게 아니라 사선으로 뚫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4개밖에 없는 드레인 홀이 설계대로 수평으로 뚫린 게 아니라 사선으로 뚫렸기 때문에 피스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할 때 그 엔진 오일이 빠져나가는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이 엔진 오일이, 드레인 홀로 빠져나갔어야 될 엔진 오일이 세컨링을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압축링을 타고 올라가서 연소실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되어 버렸다. 그로 인해서 슬러지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돼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결국에 압축링을 고착시켰고 이 고착된 압축링은 원래 압축링이 해줘야 되는 역할, 텐션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를 메꿔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압축링의 그 텐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고착돼서 그 상태로 계속 상하 운동을 반복하다가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를 냈다. 다시 말해서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를 낸 건 피스톤이 아니라 압축링이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생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 추론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추론과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추론은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있네요? 아, 여기로 오일이 올라왔군요.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왜 생겼는지는 얘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결과만 놓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그쪽으로 오일이 샜다, 아니면 드레인 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오일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오일이 탔고 그 탄 오일이 압축링을 고착시켜서 그 압축링이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를 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오일이 새는 거다 라는 그 주장에는 이것 때문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라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뭐 피스턴을 손으로 눌러봤더니 유격이 있더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피스턴은 원래 마른 목걸이죠. 이 마른 목걸인 이유는 뭐야? 자동차 미생님께서도 친절히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화통을 쳐먹었냐? 위에서 빵빵빵 터지니까 열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어디? 열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이 피스톤이 있더라도 이 피스톤이 똑같은 열을 받는 게 아니겠죠. 제일 위가 제일 많이 받고 열을 받잖아요. 피스톤 헤드가 팽창한다고. 팽창할 걸 대비해서 식어 있을 때는 당연히 좀 구경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2.4 GDI 예전 그랜저 HG에 들어가던 엔진의 피스톤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이거 뭐 피스톤이 작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피스톤이 맨 아래쪽으로 하강해 있을 때 좌우 유격이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보이시나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피스톤이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할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식어 있을 때는 탑부가 당연히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게 정상인 거고, 저희가 이틀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롱스트로크 엔진에 스커트까지 짧은 그런 피스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스톤이 아래로 쭉 하강했을 때 당연히 한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피스톤이 실린더 벽이랑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축링과 세컨링, 오일링이라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실린더 벽과 만나서 움직이는 게 엔진의 기본 원리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롱스트로크 엔진의 숏스커트 피스톤에 열도 받아있지 않는 그 피스톤을 손가락으로 딱깍딱깍 눌러보고 아 유격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오일이 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믿는다?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뭐 현대한테 설계도면을 어떻게 받았냐 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비 매뉴얼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GSW 검색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도면이에요. 그리고 피스톤은 어떻게 구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품 대리점에 주문하면 옵니다. 좀 가면 갈수록 이 음모론에 자꾸 심취해서 모든 걸 다 음모론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물고 뜯는 거에만 혈안되어 있고 논리도 없는 똥글을 싸지르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 영상 하나 찍었잖아.